우리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지금 이제 5강 1강의 5번이 들어가겠습니다. 5번도 역시 빈칸 추론이었죠. 첫 번째 문장부터 체크해 봅시다. Working부터 들어가죠. 주어 자리야. 그래서 동명사 주어 자리입니다. 누구랑 함께 일하는 거야? 단단한 목재를 가지고 목재와 함께 일을 하면, 작업을 하면요. invite 지금 모형식으로 쓰였거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의 to 부정사 들어가 있고요. invite 동사가 뭔가 초대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어.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게 하다. invite가 attract 같은 느낌으로 뭐뭇을 끌어서 어떠한 마음을 끌어서 하게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to use the woods에서 뭐를 사용하고 싶어 하게 돼? 그치. 이 would s부터 있으면 숲이야. 숲을 사용하게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숲인데 어떠한 숲입니까? 이렇게 괄호 묶어서 주격관계 대명사 체크하시고 우리 주변에 자라는 그러한 숲을 이용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목재로 뭐를, 그렇지, 목재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숲을 이용하고 싶어 한다. 즉, 숲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용하다도 괜찮지만 두 번째 문장하고 연결을 잘 지으면 숲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 한다라고 느낌을 갖고 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it은요, 앞에 있는 이 working부터 누구까지야? 우즈까지. 그렇지. 즉, 목재와 단단한 목재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요. 다시 한번 똑같이 나와 있어. 우리로 하여금 to 부정사하게 합니다. appreciate our trees에서 우리의 나무, 그리고 숲의 어떤 진가를 알게 됩니다. appreciate가 뭐뭇의 진가를 알게 되다. 그러니까 숲이라는 공간과 그 다음에 나무라는 것에 어떤 진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깊게요? 좀더 깊은 어떤 수준으로, 더 깊은 수준에서 우리의 나무의 어떤 숲의 그런 가치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숲의 진가를 알고 싶어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 가지고야 그 재료에 대해서 reverence 아래 단어 나와 있어요. 숭상, 존경이라는 뜻이고. 그 재료에 대해서 어떤 존경심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 인간은요. admit에서 뭐 하게 된대. 그렇지. 인정하게 된대요. 우리 자신을. 지금 재기대명사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요? as true해서, 진실한 것으로요? 무엇을 인정하게 되냐? 명사절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admit에 목적어가 이 와절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인정을 하는데 무엇을? 와절을. 왓은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오고요. 불완전한 문장이 그렇지, 런의 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re beginning to run. 그래서 뭐에 관해서 나무와 숲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있는 것. 그죠? 나무라는 게 무엇인지, 숲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정말 진실한 것으로 우리 자신에게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뭔가 재료에 대해서 숭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재료가 나는 곳, 자라는 곳, 즉 숲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사람 이름이 계속 나와요. 이 사람이 한명 나오고요. 이 사람은 아마 뭐 작가 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어 1번, 주어 2번 또 과학자들도 나와요. 어떠한 과학자들인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요. 동사 suggest that 이하가 중요하겠죠. 무슨 말인가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말한 말이 중요한 거야. 명사들 접속사 대시 나와 있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을 겁니다. Trace out the means. 그래서 이 나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서로서로를 뭐 하고요? 그치, communicate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또 서로서로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즉, 숲에서 그들, 이 나무들도 살아남으려면 서로 나무들끼리 의사소통도 하고요. 서로서로를 서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한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 나무는요, are sophisticated, PP 형태. 그래서 정교화된 이란 뜻이고요. 정교화된 유기체야. 어디서 사는 주격 관계 대명사 나와 있죠. live in communities에서 어떤 군락을 이루고 살고요. 지금 선생님 동사 체크한다. 동사 1번. 지금 관계 대명사 절에 동사가 계속 병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아픈 네이버스 해서 아픈 이웃을 지원도 해주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얼 하는 능력이야? 그렇지? make decision 결정도 내려주고 마지막으로 동사 4번 이 프리데이터를 하니까 포식자를 싸워서 물리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교하게는 유기체. 그렇지? 나무는 이 모든 네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have been criticized 해서 시제가 어떻게 나왔어? 현재 완료 수동으로 나왔지. 그리고 for은 보통 그치?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비판받아 왔습니까? Anthropomorphizing trees에서 Anthropomorphize 인격화하다라고 나와 있죠. 수능 특강에서 자주 나오는 그러한 단어야. 인격화하다. 즉, 이 나무를 인격화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는 거죠.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they maintain that 해서 여기서 데이는 앞에 있는 그 사람 두 명을 얘기하고요. 메인테인이라는 단어가 주장하다라는 단어도 있는 거 알죠? 그들은 계속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That 이하를. To succeed. 성공하기 위해서요. 뭐를요? 여기 지금 투부정사 부사적용법이 계속 여기까지 들어오고 대절의 주어 동사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forest, 숲을 보존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특히나 지금은 어떤 세계야? 빠르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급속히 온난화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숲을 보존하는 데 성공하기 위해 We must start to look at trees. 해서 나무를 바라봐야 돼.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요? 전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나무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woodworkers, 나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역할을 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요? in ing 하면은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뭐뭐 할 때. 그래서 이러한 이해, 뭐에 대한 나무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빈칸에 가보자. by better understanding.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이것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 음사주어 동사 간접문 형태가 가고 있죠. 뭐를 이해를 할까? 아래서 하나씩 볼게요. How our materials are sourced 해서 우리의 재료가 어떻게 공급되는지 여기서는 재료가 나무를 뜻하는 거겠죠? 왠지 1번이 답일 것 같은데 계속 읽어볼게요. Which materials can replace? 어떠한 재료가 나무를 대체하는지 아니죠? 나무 대체를 하냐 마냐에 어떠한 재료로 대체되느냐? 이러한 글은 아니었으니까. 3번. 왜 나무가 그들의 뭐를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그들의 어떤 욕구, 충동을 위해서 경쟁해야만 하는가? 나무가 서로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경쟁한다 라는 얘기 없었죠. 차라리 경쟁한다 라는 것보다 서로 도움을 준다는 얘기가 더 많이 등장을 했고요. 다음 4번은요. Whether everything that happens.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어떤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야. 그리고 나무에 관한 내용도 아닌 것 같고요. 5번 가보자. How various means of communication. means 하면 수단이죠. 어떻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사용이 되는지 여기도 나무에 대한 얘기는 없죠. 답은 1번이 들어갈 것 같고요. 즉 우리의 재료가 어떻게 공급되는지 이 어떻게 공급되는지에 대한 이 내용은 사실은 뭐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 그치? 이 전체 내용은 숲을 좀 더 깊게 뭐하면? 깊게 알게 되면 이 숲이라는 곳이 결국 어떠한 곳이야? 나무가 오는 곳이잖아. 나무가 공급되는 곳이죠. 그래서 숲을 좀 더 깊게 알게 되면 그쵸? 그러면서 we can help. help 동사 to weave a sense of the interconnectedness 에서 weave 하면은 엮어 만들다 라는 거야. 뭐를 엮어서 만들 수 있어? 상호 연결성이죠. 우리의 모든 어떤 생명체의 상호 연결성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좀 더 엮어, 그러한 감각을 엮어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나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나무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프리데이터를 뭐 해주고, 그치? 보호해주고, 그것을 싸워서 물리치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면 우리는 모든 생명체의 상호 연결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we can find, 우리는 알 수 있죠. 찾을 수 있어요. Greater meaning.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우리의 일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Great Respect에서 존경도 받을 수 있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하면서야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요.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소재 다시 한번 볼게요. 목재 이용을 통해서 생명체의 상호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구나. 이게 소재이면서 주제로 가면 될 것 같고 하나씩 나올 거 짚어봅시다. 이 지문은 나올 게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우선 첫 번째 어법으로 들어가면 좋을 부분 체크할게요. 여기 제기대명사 나온 부분도 좋고 왓이 지금 뒤에 불안한 문장을 데리고 왔죠. 이 부분도 괜찮고 PP 형태의 정교화된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현재 완료 수동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어법으로 좀 확인하시고 우리 빈칸을 1번으로 했었을 때 이 빈칸에 대해서 우리 답에 대한 근거 찾아야 되죠?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빈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 이 부분 다시 한번 빈칸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내용도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는 목재에 대한 얘기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목재를 가지고 일을 할 때 목재에 대해서 조금 더 숭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무와 숲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죠. 그래서 거기로 뭔가 가치탐구로 확장이 되고요. 주제는 이렇게 자료에 대해서 가치를 이해를 하면 모든 생명체들 간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감각을 만드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을 봅시다. 6번은 함축적 의미를 물어보는 글입니다. 함의를 추론하는 이 지문 자체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글을 천천히 읽으면서 반복되는 어떤 단어를 소재로 체크를 하고 그 소재에 대해서 무슨 말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주제를 생각을 하면 글이 좀 쉽게 풀릴 수 있어요. 항상 함축적 의미는 그 문장에 대한 함의를 생각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뭐를 주제를 생각하는 게 훨씬 쉽게 풀립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 지금 주어는 여기까지가 다 주어인 것 같죠?
sight 광경, 소리, smells 냄새, taste 맛, 그 다음에 feel 느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세상에 이 모든 오감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은 are solid. 그쵸? 뭔가 확실하고, 여기선 단단함보다는 확실한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 확실하고, crisp, 또렷하고, distinct 하면 분명하고, 실제입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어떤 그 귀로 들리고, 맛을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확실하고 또렷하고 분명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 의심을 하지 않겠죠? 이 댐은 앞에 있는 오감을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죠. Seeing is believing. 즉, 보는 것이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The act야. 주어. 행동이죠. 뭐 하는 행동이야?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행동이죠. 누굴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행동,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sensing이구나. 그러면 감지하다라는 뜻이죠. 감지하는 그러한 행동은 단단히 하다, 강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 이 현실 안에서 단단히 굳게 만든대. 그러면서 여기 no longer 보이죠? no longer 그 다음에 but 해서 not a but be처럼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뭐가 아니라 a가 아니라 a인데 어떠한 a야? pp 형태가 계속 병렬로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second hand 하면은 간접적이죠. 간접적으로 경험되고 혹은 이야기 되거나 들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감을 이용해서 우리 현실을 뭐하면 그치 현실을 어떤 관찰을 하면요. 그거는 더 이상 뭔가 이야기에서만 들려지고 전해지는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뭐가 됩니다? A fixed representation of the real world에서 그쵸? 실제 세계에 대한 확고한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not a but be니까 여기가 be가 되겠죠. 확고한 표현. 근데 뭐만큼 확고한 표현이냐? as 원급 비교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 The floor beneath our feet. 우리 발 아래에 있는 바닥만큼 단단하고 지금 우리 실제 생활에 우리의 진짜 현실 세계의 확고한 표현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그 뭐같이 그치? 이 바닥만큼 단단하고 두 번째, 날카로워. 뭐만큼요? That cuts our fingers. 에서 주격 관대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죠. 우리의 손을 cut 할 수 있는, 그죠? 벨 수 있는 그런 칼날만큼 날카로우며. 세 번째, bright. 밝대. 뭐만큼? sun만큼. sun인데 어떠한 sun이야? 얘는 현재 분사가 앞에는 명사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빛으로 우리의 눈을 되게 블라인딩 해서 눈부시게 하는 그러한 태양만큼 뭐하다? 우리의 현실 세계의 확고한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오감을 이용해서 이 현실 세계를 관찰을 하면 그만큼 확고한 표현이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우리의 주변 실제 세계에 대한 확고한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계속 감각 얘기 나온다. 우리의 감각은요 are portal. 포털이란 말 많이 써봤죠. 관문이라는 뜻이야. 어디로 들어가는 관문입니까? 이렇게 현실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 주격관계 대명사가 현실 세계 꾸며주고 있죠. Envelop us에서 우리를 감싸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를 틀에 넣어서 우리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러한 이 physical world, 물리적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래.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현실 세계, 물리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의 감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through, 뭘 통해서야? 전치사, 명사 나와 있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무슨 행위야? 이 감각의 행위를 통해서 오감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관찰하거나 현실 세계를 딱 맞닥뜨리잖아. 그러면 당연히 의심이 is cast aside에서 나오죠. 수동 형태야. 해석으로 가면은 버려지다. 의심이 버려지고 있어. 의심이 버려지고요. 그러면서 여기 동격으로 지금 표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심이 버려지는 게 바로 우리가 신념이 생긴다는 거죠. 뭐에 대한 신념이야? What? 여기 잘못 나왔네. We see or hear. 우리가 보거나 듣는 것이죠. 새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야. 신념이 more absolute, 더 절대적이래. 뭐보다요? 그치? devote라는 단어 나와 있는데 독실한 사람의 뭐보다? 신에 대한 믿음보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심이 좋은 그러한 독실한 사람의 그러한 믿음, 신앙심보다 좀 더 절대적인 게 바로 우리가 오감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more than에서 비교급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뷰 관점에서 볼게. 이 오감이라는 것은요. basis of all knowledge. 모든 지식의 근본이죠. 베이직이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선행사를 그 어디에 관계대명사에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돼.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observe, 관찰하죠. 관찰하죠. 무엇을 관찰합니까? 그렇지. 이 세상의 본질을 관찰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걸어 묶어버리고 우리의 뭐를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the material world에서 이렇게 물질 세계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뭐에서 상호작용을 합니까? 우리의 정신세계,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그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관찰되는 물질세계는 우리의 정신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축적 음이 들어가 있는 문장 볼게요. 이렇게 our inner world, 우리의 그럼 정신세계죠. 그죠? 즉, 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어떤 마인드는요, is like, 뭐뭐와 같다는 거죠? soft wax, 밀랍이야, 밀랍. 근데 부드러운 밀랍인데 어떤 밀랍입니까? 그치, imprinted, 각인된, 우리의 오감이 각인된 밀랍이 밀랍과 같습니다. 이 문장은 정확하게 앞문장하고 그죠? 병치시키면 될 것 같아.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오감은, 그죠?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된 그 세계, 그리고 그 관찰된 물질적 세계는 결국 뭐 하게 된다? 우리 정신과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 문장을 함축적 의미로 한번 찾아볼게요. 즉, 첫 번째 1번부터 볼게요. is under the control. 뭐의 통제를 받는다? 우리의 오감의 경험의 그죠? 통제를 받는다. 1번, 왠지 맞을 것 같고. 2번, cannot use. 사용할 수 없다? 이거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계속 오감의 경험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outer world, 내면이 아니라 외면의 세계를 관찰하는데, 제한된 방식에 갇혀있다. 요것도 조금 어색한 것 같고요. fragile라면은 취약하냐, 약한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뭐만큼요? 데미지드 받을 만큼요. 이 실제 경험에서
우리가 오감을 이용해서 이 현대 그 실제 세계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뭔가 우리가 정신이 데미지 받냐? 아닌데 상호작용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모셔널 얘기 나오니까 선생님 이거는 그냥 그 엑스표 칠게요. 사실 정신 얘기가 감정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감정 얘기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죠. 우리의 오감을 이용해서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의 통제를 받는 게 바로 뭐다? 우리의 정신이다. 그래서 이 소재는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우리의 감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나올 만한 거 짚어봅시다. 우선은 어법을 좀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는 이 오감 있죠. 이게 다 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댐 체크하시고 나데이 법비에서 항상 나데이 법비는 비가 중요해. 그래서 이 법 다음에 있는 부분 얘도 빈칸으로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법을 볼까요? Is cast aside에서 수동 형태 나오는 거 얘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through which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imprinted pp 형태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도 빈칸 괜찮을 것 같아요. The material world는 우리의 정신과 인터랙트하다. 그리고 이쪽 함의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한번 그 빈칸이나 그죠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연결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감각은 실제성이 있어. 확실하고 또렷하고 분명해. 그리고 실제 세계 이해할 때 있어서의 첫 관문이죠. 오감을 이용해서 실제 세계를 우리는 뭐죠? 경험을 하는 거죠. 주제는 현실과 정신을 연결을 해서 즉 물질 세계와 이 정신을 서로 상호작용하게 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틀로서의 기능하는 감각 이 정도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7번에 들어가겠습니다. 7번부터는 다시 한번 빈칸 추론으로 들어갑니다. 7번의 소재를 먼저 보면 피드백에 따라서 달라지는 느낌과 생각. 그래서 이게 주제 혹은 소재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장 보면은 발걸음 소리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실험 혹은 예시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알아봅시다. 이 구절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볼게요. If 당신이 어떤 길을 걸을 때 길을 걷고 있다면 사운드 소리 들리죠? Of your footsteps에서 발걸음의 소리는 제공합니다. 보통 provide 하면은 provide A with B야. 그래서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래서 너에게 뭐를 제공하냐? 정보를 제공한대. 뭐에 대한 정보야? 걸음걸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으면 이 발걸음 소리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는지가 약간 정보가 우리 어떤 그 뇌에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조 진주 나온다. It turns out that 데디아가 밝혀졌습니다. 뭐가 밝혀졌습니까? People feel heavier. 사람들이 무겁게 느끼거나 가볍게 느낀다는 거야. 뭐 할 때요? If 다시 한번 조건을 들었죠. The sound 소리인데 어떠한 소리냐? 그치 여기까지 괄호 묶어서 이 지금 if 절의 주어가 더 사운드거든. 그래서 사운드하고 데이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목간대가 생략이 되어 있고요. 목간대가 생략이 되어 있으려면 이 문장의 목적어가 빠져야겠죠. 선생님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동태가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얘 지금 수동이잖아. 근데 몇 형식 수동태냐면 4형식 수동태야. 4형식 수동태는 원래 뒤에 목적어가 하나가 남는 형태여야죠. 그래서 목적어를 쓸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걔가 생략되고 목간대,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feed 동사 나왔는데 feed 동사가 4형식으로 쓰이면은 누구에게 엄멋을 제공하다라는 뜻으로 쓰여.
그래서 offer 이런 동사하고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들의 거리를 통해서 그지? 그들에게 제공되는 소리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공되는 거야. 수동으로 써야 됩니다. 제공되는 이러한 소리가 are transformed에서 수동으로 나와 있죠. 이 소리가 뭐 하면요? 그죠? 변경이 되면요. 뭐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걸음을 걸었을 때 들리는 그 소리가 있잖아. 걸음 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소리가 뭔가 다른 장치,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통해서 뭔가 바뀌어지면은 우리가 느끼는 게 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걸음을 좀 더 무겁게 혹은 좀 더 가볍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we are 뭣뭣을 통해서죠. 써놓자. 뭣뭣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아주 기발한 실험 방법을 통해서. 실험 방법을 통해 한 연구자는요. has shown that 테디아를 알게 됐습니다. 명사자 접속사 대시 나와 있죠. 명사자 접속사 대세 주어는 high pitches야. 그리고 associated는 PP 형태로 과거분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뭐와 관련된? footfalls에서 뭔가 발소리와 관련된 그러한 높은 음은요. 높은 음은 cause, 오형식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가볍게 느끼게 만든대. 그러니까 발걸음 소리가 조금 더 높은 피치야. 높은 음이면 사람들이 그거를 가볍다라고 느끼는데 반면에 low pitches는요. 얘도 오형식이죠. cause people to feel 해서 좀 더 무겁게 들린다라는 거죠. 무겁게. 그래서 높은 음은 좀 가볍게 느껴지고요. 좀 낮은 음은 뭐 어떻게? 그렇지.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는 또한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that ER을 발견했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되시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 건 알겠는데 그럼 주어가 어디까지입니까?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이 여기 where부터 is까지가 주어 자리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음은사 주어 동사 간접 음은 형태가 이 자체가 지금 명사절 접속사 절의 주어 자리에 나와 있고요. 지금 보면은 you think 가로 묶어야 돼. 삽입절이야. 삽입절. 그렇기 때문에 삽입절을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없어도 되니까 그냥 가로 묶어버리고요. 실제 이 음운사 where의 주어는 your own hand고 동사는 is입니다. 그래서 you think는 해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가 생각하기에 어디에 너의 손이 있는가 가 뭐한데? 그치? 동사 이제 여기 나오죠.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데 너의 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 다시 한번 또 음운사 주어 동사 간접 음운 형태가 나와서 너가 듣기에 너의 손이 어디에 있는지 얘는 지금 여기가 주어 동사 형태고 you hear도 삽입절이야. 네가 듣기에 너의 손이 어디에 있는가에 영향을 받는데 내 손이 지금 어디에 있지? 이거를 생각하려면 사실 뭐가 가장 그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을 주냐 라고 했을 때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지야. 그죠? 자신의 손이 어디에 있다고 듣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구에서 It has been shown that 에서 가주어 진주어 나와 있죠. 그래서 동사는 이쪽에 뭐로 들어와 있고 그치요. 수동으로 들어와 있고요. 현재 완료 수동. that 이하가 보여집니다. 대절의 주어가 다시 한번 음운사 주어 동사 간접 음운 형태로 나와 있어요. 너의 손이 어디에 있는가 그죠? 너의 손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는 can be, 그쵸. 그러니까 where 절 자체가 다 주어니까 여기가 동사죠. can be dramatically affected.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대. 그러면서 만약에 너가 느낀다면
필 5형식이죠. 너의 손이 지금 being struck 하니까 쓰다듬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이야. 지금 수동 형태 나와 있는데 그치 이 수동 뭐의 수동 형태지? ing 형태의 수동 형태 나와 있죠. 쓰다듬어지고 있는다면으로 해석하니까. 근데 반면에 너의 손이야 어떤 손이야? 그치 앞에 하고 똑같은 문장인데 얘는 더 핸드가 먼저 나온 것 뿐이야. 너가 느낀다면 뭐한다고 쓰다듬어지고 있다 라고 느끼는 그 손이 실제로는 너의 손이 아니고 대신에 이게 러버 리플리카야. 러버는 고무죠. 고무 복제품이라면 실제로 내 손이 아니라 고무 복제품이 뭐하는 거야? 그치? 그게 쓰다듬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신의 손이 그렇게 쓰다듬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내 손이 아니어도 다른 복제품이어도 내가 나한테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보여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the fact that 주어 얘는 지금 동격의 대시야. 어떠한 사실이냐? You can be fooled. 속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수동이죠. 너는 속일 수 있어. 생각하도록. 생각하도록 속일 수 있죠. 그러면서 thinking that 명사절 접속사 생략이 되어 있어. 너의 손이 several inches away from 좀 몇 인치 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도록 속임을 당할 수 있어. 너가 속을 수 있다라는 거야. 어디로부터? 실제로 그 손이 있는 것. 실제로 내 손이 있는 곳으로부터. 있는 곳으로부터. 얘도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이죠. 몇 인치 떨어져 있다 라고 속일 수 있구나. 속일 수 있다 라는 이 사실은. 그래서 얘 더 팩트가 주어져. 여기까지가 동격이야. 동사는 showstop. 다시 한번 대절이 나와 있죠. 얘도 명사제 접속사 대지고 다시 한번 조동사 나온다. You are more strongly turned to 해서 너가 맞춰진다라는 거죠. 강하게 좀 더 강하게 맞춰진다는 거야. 뭐보다요? You might have imagined보다 너가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것보다. 그래서 보통 might have pp는 그렇지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어떤 뜻이야?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너가 실제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보다 그치?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보다 더 강하게 뭐 한다는 거야?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intuition은 직관이고요. feedback, education, 교육. 이거는 뭐 교육한 건 아니니까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사실 복제품을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easoning 하면은 우리의 이성인지 직관인지 피드백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뭐다? 답은 그렇죠. 피드백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피드백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 거냐면 외부에서 입력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면 돼.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정보, 발걸음의 소리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손이 있는 곳으로부터 몇 인치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속을 수 있는 것도 이 외부의 어떤 정보, 그죠? 그 리플리카, 복제품이 나를 이렇게 만져지고 있는 거였잖아. 그래서 그거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우리의 느낌과 생각이 달라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은 2번 피드백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올 만한 거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할 것 같고 소리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 부분이 맨 마지막에 있는 피드백 이 부분하고 답에 대한 근거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빈칸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법으로 볼게요.
여기 수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꼭 수동태로 쓰여야 돼. 그래서 사용식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법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필 동사 계속 나오긴 하지만 여기 ing의 수동태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여기 현재 분사의 수동으로 나오는 이 부분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지금 동격의 대시죠. 동격의 대. 그 다음에 얘가 주어였고 얘가 동사였어. 조동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얘도 더 핸드가 주어였고 이즌트가 동사였어요. 그 다음에 mydevpp, might도 체크해 주시면 mydevpp냐 shouldevpp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shouldevpp는 뭐뭐 했어야만 했다 라는 후회나 유감을 나타내니까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그냥 과거의 추측인 might 혹은 may have pp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내용 정리 한번 해 봅시다. 우리 발소리 좀 조작되거나 변형돼서 발자국 소리가 조금 높은 피치나 낮은 피치로 조작이 되면은 내가 좀 더 무겁거나 가볍게 느끼게 되죠. 무게감각에 대한 실험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자신의 손이 어디에 있느냐고 듣는 거에 따라, 혹은 쓰다듬어지고 있는 손이 실제로 내 손이 아니라 복제품 손을 쓰다듬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면, 그죠? 이 두 가지 실험 다 내 손이 어디에 있는지가 내가 생각할 때 내 손은 어디 있지? 이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작된 청각 혹은 시각에 따라서 내 손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감각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뭐에 따라서, 정보 혹은 피드백에 따라서 우리는 뭐가 달라집니까? 느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라고 정리하면은 될 것 같아요. 1강의 8번도 봅시다.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죠. 정의야. 간단한 정의. Simple definition. 뭐에 있어서요? Of chain of command. Chain of command 하면은 지휘 계통이야. 지휘 계통에 대한 어떤 간단한 정의를 내려보면 is simply the order. 그러니까 뭐야? 체제를 이루는 거야. 어떤 지휘계통의 체제,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리냐에 대한 어떤 체제죠. 체제. 근데 뭐에 있어서요? authority, 권위, 그리고 power, 권력. 권력과 권위의 체제일 뿐이래. 어디서요? 모든 조직에서. 지휘계통이라는 것은 권력과 어떤 권위의 체제구나. 그러면서 what is important? 근데 중요한 것은요. 뭐에 있어서요? 튜브 정사 나오면서 이렇게 지휘 계통에 대해서, 지휘 계통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은, 여긴 튜브 정사의 부사적 용법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형용사를 수식하는. 이렇게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요. 맞출 자체가 지금 주어로 쓰였으니까 전체적으로 동사 is that, that 이하입니다. 이 결정이라는 것은요. 이 that은 잠깐만 명사절 접속사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 들어갈 건데 이 결정이라는 것은 뭐다? should be made.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only 해서 나옵니다. only 다음에 지금 다 전명구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결정이 어떻게 내려져야만 하지? 예시로 들어가 볼게요. 예시 나오기 전에 한 문장 나오고 그 다음에 예시인가 봐. if leaders, usurp 아래 단어 나와있어. 빼앗다. 리더가 빼앗아 버려. 근데 뭐를 빼앗아 버리냐? authority of leaders 에서 어떤 리더의 권위를 빼앗아 버린대. 근데 그들 아래에 있는 리더의 권위를 빼앗아서 make decision at those levels, 그래서 그 수준에서 결정을 내리면,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리더가 있고 보스라고 해보자. 사장이 있어. 근데 사장이 아래 부장이 있을 거 아니야? 사장 아래 부장. 그러니까 부장의 권위를 빼앗아 버려. 그죠? 이 리더 아래에 있는, 즉 이 사장 아래에 있는 부장의 권위를 빼앗아서
이 사장의 어떤 그 레벨에서 사장 수준에서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야. 사실 그 정도 결정은 부장이 내려야 되는 건데 그것을 빼앗아서 이 사장이 대신 결정을 내려버리면 they destroy the credibility. 신뢰가 파괴된대. 누구의 신뢰가 파괴되는 겁니까? 부하 직원들의. 그래서 부하 직원들의 신뢰가 파괴된다라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항상 예를 볼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예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예시. A staff members. 직원이야. 한 직원이 굉장히 화가 났어. 자신의 보스의 어떤 결정에 화가 나서 원해. To manipulate. 뭔가 처리하기를 원하는 거야. 조작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처리하다라고 해석 나왔어. 그 디시즌을 뭔가 처리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그 결정을 바꾸고 싶은 거겠지. 자신의 보스, 그러니까 자신의 상사가 내린 결정을 바꾸고 싶어서 어디를 찾아갔냐면 going to the person over that individual. 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자신의 상사를 얘기하는 거야. 자신의 상사 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결정을 철회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상사가 부장이라면 사장을 직접 찾아가서 이 부장이 내린 결정을 철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만약에 일어나면 the more senior leader 해서 더 높은 직급의 리더는 이 상황에서 need to send the step person back to deal with their direct boss to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fix the situation 까지 뭘 필요가 있어? 그치? 여기 보이면 send 더 나와있고 back이지. 그러니까 여기 돌려보내는 거야. 그 직원 돌려보내야 돼. 근데 to deal with their direct boss 해서 뭐 하기 위해서 돌려보내는 거야? 선생님 갑자기 여기 대열이 왜 나옵니까? 라고 하면은 the step person을 대열로 받은 거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step person이 he인지 she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는 3인칭 단수명사를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해석에서는 그냥 그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의 어떤 직속 상사를 뭐 하기 위해서야? deal with니까 그치? 상대하기 위해서 그 직원을 직속 상사를 상대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하기 위해서 돌려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얘도 더 스텝 퍼슨이야. 똑같아요. 앞에 있는 이 대열이나 댐은 다 더 스텝 퍼슨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스텝 퍼슨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무슨 기회야? To fix the situation.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 그 직원을 직속 상사에게 돌려보낸다는 거죠. 왜냐? 그 상사를 이제 뭐예요? 상대하는 것은 누가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직속 상사의 아래 부하 직원이 상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야 돼. 이 더 높은 사람이 그걸 해결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rather than 나왔죠. Riding in on their white horse에서 여기는 지금 그냥 백마를 타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 백마를 타다라는 것은 직역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상황을 해결해주다라는 뜻이야. 내가 직접 그 상황을 해결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더 높은 보스로서 그 아래 상사한테 내가 전화해서 그거 철회 그 결정 잘못 내린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 결정은 온전히 그 직원의 직속 상사가 내린 거니까 그 직속 상사와 그 둘 사이에서 이렇게 뭐야 이제 어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open door policy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open door policy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야.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말단 직원이 이렇게 사장한테 가서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자유로운 의사소통인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대 이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얘도 명사절 접속사고
You're there to fix things 에서 여러분이 거기 있는 이유가 문제를 해결해서냐? 그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but 오히려 뭐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야? Give advice, 조언을 주기 위해서. Then need to be followed, 앞에 있는 steps를 꾸며주는 거죠. 주격 관계 대명사고 따라야 할 다음 단계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보스로서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종 이 사장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어떠한 조언이 필요한지, 다음 단계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으로 가보자. 응? 내가 모든 결정에 다 책임을 내리고 모든 거를 다 해결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빈칸의 정답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By recruiting, 5번부터 갈게. Human resources from various backgrounds, 다양한 어떤 background에 있는 그러한 인적 자원을 고용한다? 요거는 아닌 것 같고. Democratic process 하면 앞에 있는 이 자유로운 의사소통, open door policy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뭐를 하도록 디자인된 거야? Protect the public,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democratic process. 이것도 답이 아닌 것 같고요. By those who have, 뭐에 의해서? 그지? 그러한 결정을 가진 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정은 should be made. 이루어져야 해. 내려져야만 한다라는 거야. 근데 누구한테, 누가 내리는 거야? 최종, 사장이 내리는 거 아니야? 각 책임자에 의해서 결정은 내려져야 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결정은 뭐 하게 해야 돼? 그렇지? 모든 결정은 그들로 하여금 처리가 되고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3번이 답인 것 같고요. Self-directed rule. 얘도 답에 대한 근거로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unfamiliar way도 아닌 것 같죠? 친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뭔가를 해낸, 어떤 일을 해내게 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한번 끊어보면 순서는 여기 what is important에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죠? Staff members에서 한번 끊고, 마지막으로 Open Door Policy에서 순서 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칭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지칭이 좀 어렵게 나와서. 그리고 맨 마지막 이 부분, 이 부분을 빈칸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내용을 한번 봐볼게. 주제는 지휘 계통에 대한 게 주제죠. 책임자에 의한 의사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글의 전체를 관통하는 거고요. 예시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유로운 의사결정 정책을 하는 것. 이거는 즉 맨 말달 직원이 이 최종 보스한테 뭔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죠. 근데 이거를 이 최종 보스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다음 단계가 뭔지, 너는 지금 상황에서 너의 어떤 직속 상사한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라는 어떤 다음 단계에 대한 조언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